안녕하세요, 시리맨입니다. 아쿠아스튜디오 프로가 있는데 이걸 청소하는 방법을 좀 소개하겠습니다. 자가 청소 방법인데요. 먼저 아래쪽을 열어서 보면은 이게 열리고요. 안쪽에 커버 같은 게 있는데 이걸 열어보면은 처음에 여기 좀 먼지가 좀 많이 껴 있을 겁니다. 그럼 휴지로 닦든지 물로 씻어서 청소하면 되고요. 근데 여기 안에 있는 그 먼지를 쓸어 담는 봉이 있는데 이 부분 뭐 꺼내서 따로 이렇게 씻어도 되긴 되겠지만은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간단하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먼저 껴놓고요. 두가지 껴놓고요. 커버도 닫습니다. 이 처음에 제공하는 이 통이 있는데 이 통에다가 물을 담습니다. 물을 담고요. 물을 넣고 물은 좀 많아서 상관없습니다. 어차피 옆에 틈이 있어서 물이 너무 많으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이 위에 올립니다. 방향 맞춰서 올리고요. 그러면 이 안에 물이 이렇게 가득 담기게 됩니다. 이렇게 보면은 물이 담겨 있죠. 이 상태로 15초간 동작시킵니다. 아래쪽에 있는 먼지통은 비워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게 좋고요. 그래야 물을 흡수한 이 지금 아래쪽에 있는 물을 흡수하면서 그쪽 청소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물통은 꼭 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. 이 상태로 네, 이렇게 동작하다 보면 이렇게 아까도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멈추죠. 보면 빨간 불에 롤러 쪽에 지금 빨간 불이 들어오는데요. 그럴 때 한번 꺼내서 안쪽에 점검을 해줍니다. 잘 꽂히는지. 지금 보면 이 봉이 완전히 다 젖어 있습니다. 지금 완전히 젖은 상태 되고요. 그 상태로 다시 끼우고요. 돌려봅니다. 시키고 멈춘 다음에 다시 열어서 보면은 이 부분도 자동 청소가 되어 있고요. 딱 아까는 이게 젖어 있었는데 만져보면 살짝 뽀송합니다. 네, 물기가 조금 남아있긴 한데 약간 뽀송한 정도 되어 있고요. 보관할 때는 제 생각에는 이걸 열어두고요. 이것도 열어둔 상태로 보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안쪽에 다시 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가 청소를 하고 나면은 이쪽에 보면은 아래쪽에 분명히 제가 보통 끼워놨었는데 이렇게 물이 찹니다. 네, 아래쪽에서 물을 흡수해서 롤러를 씻고 그 다음에 그 부분 다시 이 부분에 먼지가 쌓인 거죠. 그래서 지금 보면 물이 좀 많이 깨끗해졌는데 이렇게 하면 청소가 잘 된 겁니다. 네, 이렇게 해놓고 보관하시면은 좀 장시간 보관하더라도 앞쪽에 뭐 냄새가 나거나 하는 걸 막을 수 있고요. 깨끗하게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